우리가 여행을 가면 즐겁죠.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이 여행한다. 즐거울 수가 없어요. 또 그날그날 묵을 숙소가 있고 또 우리를 태우고 다니는 차가 있고 또 곳곳에 맛있는 식당이 있고 그러니까 여행이 재밌죠. 아무리 좋은 곳, 뭐 풍경이 아름답고 신비한 그런 곳을 가도 식당도 없고 잠자리 호텔도 없고 또 운송수단도 없이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그 아리조나 또 네바다 여기 이제 그랜드 캐년, 뭐 자이언 캐년, 섀도나 이런 데를 가는데 너무 아름답잖아요. 신비하고 한국에서 전혀 보지 못하던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막 탄성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자이언 캐년을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야 길도 좋고 차 타고 가니까 이게 멋있게 느껴지지만 처음 이곳을 어딘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사람들, 몇백 년 전에 그 서부 개척 시대에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또는 걸어서 어딘지도 모르고 이 끝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이 내가 느꼈던 감정과 똑같이 느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밤은 어디에서 어떻게 자야 되는지, 맹수들이 달려들지는 않을지, 또 무슨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그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 공동체가 그랬어요. 애굽을 탈출했다는 기쁨은 잠깐이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광야였습니다. 지금 성지순례 가서 그 광야를 가면 참 멋있다 생각하겠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멋있다는 생각보다는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 곤고함이 절로 느껴졌을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숫곳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숫곳이라는 데를 떠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지나간 곳은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신 광야. 계속해서 광야를 걸었어요. 기가 막힌 세월이었죠. 먹을 음식, 마실 물은 늘 부족했습니다. 낯선 이들의 출현에 놀란 토착 부족들의 공격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들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으로 모세의 지도력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서 행군하는 도중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말에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있죠. 우회하고 돌아가고 구불구불하고 끊어진 길, 돌고 휘어지고 그리고 구부러진 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로밖에는 그들의 삶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고단한 시간에도 끝은 있는 법. 이제 이스라엘은 마침내 사해 동편 모압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도상의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리고 맞은편에 모압 평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이 표현은 그들의 목적지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 고단한 여정이 이제 끝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희망적인 표현이에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 지척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곳까지 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죠.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아주 멸절시켰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종착역이 눈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셔야 될 쓴잔은 아직 다 비워지지가 않았어요. 오래전부터 그 모압 땅에 터잡고 살았던 이 모압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드는 이스라엘을 보고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요. 22장 3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압 사람들 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도 물리치고 바산 왕 옥도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승리의 원인을 뭐라고 평가했어요? 저들의 쪽수가 많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의 생각은 늘 사이즈에 있어요. 크기에 좌우되는 사람이에요. 크고 많고 높고 이런 것들이 늘 관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이길 수 있었던 건 저들의 쪽수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피상적인 분석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그 원인 인과관계를 쉽게 평가할 수 없죠. 이래서 저랬다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남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이래서 성공했나 저래서 성공했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을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네 인생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난 설명과 분석과 평가로만 설명될 수 없는 많은 복잡한 변수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았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는요, 애 낳고 키우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애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여전히 강대한 민족으로 성장한 거예요. 요즘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지난 2월 달에 제가 한국에 갔는데 그 한국의 출산율이 0.76명. 이제 한 가정에 아이가 한 명이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교육비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아이를 하나 낳아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3억 2천만 원이 든대요. 내 아이를 대학 3억 2천만 원 들여서 보내고 나면 그 아이가 3억 2천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키우겠다는 거죠.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애 키우기 힘들어도 광야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그 광야에서 애를 낳고 키웠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나만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내 일상에 부어지는 기적이 있어요. 근데 나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도무지 살 수 없는, 애 낳고 살기에 힘든 그 광야에서 그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번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발락은 그걸 보지 못한 거죠. 그냥 숫자가 많다 이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겁을 먹었어요. 우리의 숫자로는 저들을 대항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죠. 모아방 발락은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무력으로는 안 되겠고 특정한 신의 힘을 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용하다고 소문이 난 그 점술가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대했어요. 그게 민수기 22장부터 오늘 2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얘기죠. 이 발람이 얼마나 유명했느냐. 발람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외 기록에도 등장을 해요. 1967년에 요단강과 야복강이 만나는 데이르 할라라고 하는 곳에서 주전 6세기경에 그 신전 파편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 보니까 주전 9세기경에 신전 기둥, 뭐 벽돌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모두 119점에 발굴된 그 이 파편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글자가 써 있었어요. 그 내용을 연결해 봤더니 그게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전설적인 점쟁이였던 발람은 밤에 꿈을 꾸면 다산의 여신 샤가로와 샤다이 신들이 인간 세상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들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 주전 9세기에 발견된 그 건물들 파편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발람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점술가였어요. 그래서 발락이 신하들을 보내서 두둑히 복채를 챙겨서 그 발람을 초대해 와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고 그러니 발람의 힘을 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발람이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발람이 겉으로는 그 초대를 거절하긴 했는데 실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뭔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아내가 여보 뭐 먹을래요? 그러면 제가 안 돼 안 먹어 이래야 되는데 안 먹으면 좋겠는데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알아요. 아, 이게 거절이 아니구나. 한 번 더 권합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조금만 맛볼게. 그러고는 많이 먹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요. 결국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뭐에 흔들립니까? 돈에 흔들립니까? 명예나 인기에 흔들립니까?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명품만 보면 마음이 흔들려요. 절대로 안 사야지. 하지만 결국 크레딧 카드를 긁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굉장히 속상하시죠. 저는 명품을 안 좋아해요. 사람이 명품인데 명품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게 있어요. 발람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복체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가 단호하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당신들 이 밤을 유숙하소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발람이 보통 밤에 꿈속에서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밤에 신탁을 받고 알려주기 위해서 밤을 지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말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나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좀 있어봐. 뭔가 좀 여지를 두고 싶은 거예요. 판은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한데도 이 말을 반복해요. 뭔가 좀 구멍이 없을까? 내 마음이 흔들리는데 이게 좀 어떻게 상황이 달라지면 좋겠다라는 그 여지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우물쭈물하고 우왕좌왕하면 반드시 넘어가요. 아무튼 첫 초청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발락 왕이 다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봐요. 돌아간 사신들이 발락 왕에게 이제 상황을 보고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발람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신들 중에 눈치가 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발락 왕이요, 제가 보니까 발람이 흔들리더군요. 동공이 흔들리고 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많은 복채, 조금 더 높은 사람들을 꾸려서 보내면 틀림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어드바이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락이 이번에는 더 업그레이드 된 사신들, 더 높은 사람들을 모아서 더 많은 복채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복채.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은 그거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보상해 주면 마음이 흔들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먹혀 들어갔다는 거예요. 발람이 드디어 넘어갔어요. 완강하게 거절하던 발람이 더 높은 고위 관리들이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하자 그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동행을 허락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발람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뭘 자꾸 졸라요. 난 놀다 올게. 안 돼. 놀다 올게. 안 돼. 계속 그러면 엄마가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 가. 가. 가 이놈 새끼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철없는 아이는 뭐라고 그래요? 어 엄마가 가라고 그랬어. 이런 아이는 많이 맞아야 돼요. 가라고 한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가라고 허락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쓰세요.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도구로 쓰임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것에 쓰임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쓰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쓰실 것인지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이 발람의 여행을 허락했어요. 근데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발람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지를 그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지만 발람의 길 떠남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발람은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귀의 안장을 싣고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상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장면이 어때가 칼을 빼들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공수단이 나귀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 나귀가 등장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귀는요 우둔하고 고집스럽고 통제되지 않는 짐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춘기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와 닿으시죠. 앞으로 핸드폰에다가 남편 전화번호 이름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귀 이렇게. 자, 이 우둔하고 고집스럽고 말 안 듣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신비한 걸 본다는 발람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공포심에 사로잡힌 나귀가 천사를 피하려고 길을 벗어났어요. 그러자 발람이 아, 이놈이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러고 책찍질을 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막아섰어요. 나귀는 한쪽으로 기대다가 벽에 그 몸이 닿았어요. 아마 발람의 발이나 몸이 거기 벽에 쏠렸겠죠. 화가 난 발람이 나귀를 때립니다. 주님의 천사가 또 한 번 그 나귀를 막아서니까 이번엔 나귀가 그냥 주저앉아버렸어요. 발람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복채를 두둑히 받으러 가야 되는데 나귀가 평소에 보이지 않던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집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다 보면 개나 고양이가 말할 때가 있어요. 개가 말합니다.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손발 손발 그러면 아 그만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희 고양이는 가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터 박스 모래 좀 갈아줘라. 너 같으면 이런 데서 용변 보겠니? 나귀가 말을 해요. 28절.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그러니까 발람이 또 대답을 해요. 29절.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여러분 이 대화가 매우 중요한 대화예요. 지금 이 대화는 나귀하고 발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죠.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대화는 사실은 하나님과 발람 사이의 대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귀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전에 이런 적이 있었나요? 발람이 대답하죠. 아니, 없었지. 여러분, 나귀의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고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할 때는 좀 깨달아라. 정신 차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평소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비상한 상황이에요. 엄마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면 자녀는 빨리 깨달아야지 안 그랬다가는 경을 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귀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너 좀 깨달아야지 내가 왜 이러겠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자 비로소 그의 눈에 칼을 빼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어요. 그러자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그리고 그의 눈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 민수기에서 엎드렸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수시로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엎드릴 때 길이 보였던 것처럼 발람이 엎드리니까 감겼던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32절.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성경이 이래서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저는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 않아요. 다르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 않고
발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틀림없이 꼴 좋다. 사도 낱말하고 있네. 지금 발람이 나귀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야.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자꾸 길을 안 가고 자꾸 옆길로 가고 너 이렇게 말 안 듣니? 내가 칼이 있었으면 너 죽였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천사가 보기에 그 꼴이 너무 우스운 거예요. 사도 낱말하고 있네. 네가 지금 그런 거잖아. 말 안 듣는 게 누구야? 나귀가 아니라 너야. 발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는 뜻밖에도 너 모압의 고관들과 동행해서 가라. 대신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 외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그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발락 왕은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조그만 성읍까지 그를 마중 나왔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왔을 거예요. 다급했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발람에게 보내서 발람의 비위를 맞춰요. 다음 날 발람은 바알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곱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숫송아지 일곱 그리고 순양 일곱 마리를 바치고 하나님의 신탁을 기다려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신탁이 내렸을 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해버렸습니다. 발락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돈 많이 들여서 복채 많이 들여서 그냥 있는 비위 없는 비위 다 맞춰가지고 여기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데려다 놨더니 고작 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축복한 거예요. 발락의 생각에 아 발람이 이스라엘 진영을 보고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저 사람도 놀래가지고 나처럼 그래서 겁먹고 아마 축복한 모양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사람 일부만 보여주면 생각이 달라지겠지.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신탁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똑같았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장 20절에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심지어 야곱의 맛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의 맛설 술법도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봤던 발람이 이렇게 그를 실망시키자 발락의 분노와 절망감이 커져갔어요. 저주를 위해 불러온 사람이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올 때까지 그들이 했던 것은 불평과 원망, 죄악뿐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일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사람에게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가로막을 힘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이제 발락에게 발람이 얘기하는 그 신탁의 세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주목할 만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24절 1절 보세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거를 하는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랬어요. 영험한 주술사 발람은 이제 더 이상 신에게 치성을 바침으로 신의 뜻을 구하거나 신의 뜻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습니다. 광야를 지나왔는데 그 고단한 세월 40년을 지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던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진영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에 충만한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가리켜서 눈을 뜬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졌지만 눈을 떴다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 신비한 영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눈먼 사람이었어요. 물질의 눈이 어두웠고 욕망의 눈이 어두웠어요. 나귀가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의 화려했던 주술사로서의 과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이, 그 넘어짐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됐던 거예요. 넘어졌지만 오히려 눈을 뜬 사람.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 가지 일로 넘어지셨습니까? 넘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어떤 일을 도모하다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눈을 뜰 때고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환한 빛과 만나 말에서 떨어지고 한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가렸던 일시적인 어두움은 영원한 눈을 뜨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다시 눈을 뜬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넘어진 후에 일어나 눈이 밝아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읽은 글 가운데 가슴에 와닿는 글이 있어요. 넘어진 게 죄가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나지 않는 게 죄다. 여러분, 넘어지신 거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가슴 아파할 거 없어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 넘어짐 때문에 눈이 떠졌다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욕심의 안개에 가려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이 세 번 제사를 드리면서 신탁을 받는데 여기 발람을 보면 그의 눈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밝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객관적인 관찰이에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구나. 그런데 23장 24절에 가면 암사슴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우뚝 서는 백성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냥 쪽수가 많은 백성이 아니라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암사자처럼 숫사자처럼 불뚝 서는 그런 백성을 보았다. 역사의 추세에 대한 눈뜸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엎드려졌다가 완전히 눈을 떼게 되었을 때 그는 아름다운 미래를 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강가의 동산으로, 냇가의 백향목으로, 물이 넘쳐흐르는 물통으로, 물을 흠뻑 먹은 씨앗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어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열린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발람에게서 놀라운 고백을 듣습니다. 9절,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놀라운 반전이에요. 축복과 저주가 마술사인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천국의 권세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복을 화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발람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발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민수기 31장 16절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 발람을
부월의 여인들을 유혹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죄에 빠뜨리고 음란에 빠뜨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결국 발람은요 모압 편에 서서 모사 노릇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 2장 15절에서 발람을 향해서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불의의 아들이다 이렇게 평가해요. 유다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눈을 떠서 놀라운 미래를 예언했던 이 발람의 최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의한 삭스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게 한 그런 나쁜 인간으로 그가 종말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허영심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더 큰 보상을 약속받는 순간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불의한 삭스를 사랑했던 거예요.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눈을 가렸고 이전보다 더 눈먼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한 번 눈을 떴다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때 눈이 떠졌다고 내가 계속 눈 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눈을 감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하기 쉬운 게 없죠. 이 발람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직면했던 유혹은 그가 그만이 겪은 유혹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눈을 감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에 지친 분들이 계십니까? 거듭되는 불운 때문에 낙심한 이들이 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마라의 쓴물이 지나고 나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넘어져서 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울음을 그치고 나면 그 울음으로 내 눈이 맑아져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인생의 어떤 때를 지나고 있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눈을 뜬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엎드려 눈을 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때로 내 길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저주하면 세상은 화를 받게 될 거예요. 이 멋진 축복의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